이사야서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틀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을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틀을 지어다. 여기 기록된 이 심판은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도 또 사도 요한도 다 그 종말론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륙당한 자는 내 던진바 되며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환란과 그런 심판이 있음을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만상이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우주적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천재지변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된 것입니다. 계시록 8장이나 마태복음 26장, 계시록 6장이나 9장이나 이런 모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됐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에돔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쌍둥이로 태어나서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도와주지 않았고 형제를 돌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에돔에 대한 심판, 그것이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신의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인데, 이 보스라가 교만과 사치와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사람과 짐승이 죽게 되면은 땅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처참하게 되는 그런 광경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 첫 번째로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도덕률에 의해서 경고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통하여 경고하고, 세 번째로 세상의 법에 의해 경고하고, 네 번째로 질병과 재난 등으로 경고하고, 다섯 번째로 부분적, 국부적인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전면적인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결국 회개가 없으므로 그렇게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살피고 자신의 처지와 모든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책은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존되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 말씀을 계속 심사숙고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세워지는 그런 참된 진정한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어진 세계와 또 그 안에 거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든 인간이나 사물이나 자연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교만에서 떠나고 사치와 음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